안녕하세요, 단도발입니다. 오늘도 구독자의 캠핑장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캠핑장은요, 도화지 캠핑장이고요. 촬영은 봄봄님께서 수고를 또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편집하면서 봤는데 캠핑장이 조그만하니, 계곡도 아담하니, 일단 깨끗하니 정말 좋더라고요.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지금 같이 보시죠. 정말 캠핑장이 조그만하니 예뻤습니다. 좋았어요, 진짜로.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저기는 아기가 봄봄인가? 맞죠? 깨끗하죠? 캠핑장이? 펜션도 운영을 위해 하시고 카페도 있고. 여기가 이제 캠핑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입구 옆에 보시면 내려가는 길 있죠? 저기는 6번 사이트로 가는 길입니다. 주차하실 수 있고요. 내려가시면 차도 있죠. 저기 주차하시고 뒤에 사이트 입구에서 이제 쭉 올라가시면 감사합니다. 사운드를 조금씩 채워주시면 여기는 주차장, 훨씬 더 여기는 펜션, 생동감이 있어요. 쭉 올라가시면 카페가 있습니다. 도화지 카페. 아, 진짜 깨끗하다 캠핑장이. 아까 봤던 6번, 5번, 저기 차도 있는 4번, 여기 3번, 저기 카라반으로 탑스크린이 3번,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자그마하네요. 여기에도 햇빛 때문에 보이려나? 분리수거장도 따로 있고요. 여기 내려가셔서 주차하시고 피칭하시고, 차는 피칭하시고 주차장. 차는 주차장으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따로 옆에 주차하실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조그만해요. 사이트 크기도 보니까 거실형 텐트 하나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다. 근데 저 카니발은 위에도 주차 안 하시고, 그리고 중간에 뒤에 모래놀이 좀 보이죠? 눈에 애들 놀아라고. 주차장에서 쭉 들어오시면 여기가 이제 편의동 관리실 있고요. 이렇게 시설 배치도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캠핑장입니다. 조그만하니까. 편의시설이 관리실 매점. 매점은 아직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요. 편의시설이 제법 깔끔했어요. 신축인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죠? 뽕뽕 비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샤워실, 여자 샤워실, 여자 화장실, 그러니까 남자. 근데 보통은 화장실 사이트가 많지 않아서 화장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뭐 분비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캠핑장이 작아서. 보시면 나무로 되어 있어서 화장실 안에 들어오면 나무 향기가 좀 많이 납니다. 휴지 배치되어 있고요. 휴지 전반적으로 깔끔하죠. 물소로 배치는 따뜻한 물로 잘 나오고. 제가 오늘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문득 든 생각이요. 어떤 샤워실. 생각이 들었냐면 한번 보시죠. 샤워실도 들어오시면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어요. 여기 옷 넣는데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나무 향기가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샤워기도 있고 샤워기 샤워기 세개 라디오실도 있고. 펜션을 운영하셔서 그런가. 물수압은 괜찮아요. 물수압 확인하시고 따뜻한 물도 엄청 깔끔해요. 샤워기가 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가봅시다. 저 안쪽이 1번 사이트. 그리고 2번 사이트. 2번 사이트 저 안쪽이 힐레베르그 텐트 같다 보니까 카라반 이렇게 있고 저
저도 쪼로 사이트. 텐트 치시기 전에 일반 사이트, 저희가 있는 데가 일반 사이트. 똑같이 간다. 일반 사이트는 이렇게 공간을 쓸 수 있어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일반 사이트는 뷰는 일반 사이트가 제일 좋습니다. 계곡이 잔잔하니 보기가 참 좋네요. 일반 사이트 분들은 화로대를 밑에다 내려놓은 것 같다. 지금 솔로스토리 잠깐 보이는 거 보니까 거꾸로 올라오셔가지고, 여기는 카페 이용객들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뭐 놀이터나 편의시설 같아 보입니다. 제 느낌이 그래요. 여기는 그죠? 카페입니다. 카페. 카페. 큰 거 하나 있거든요. 위에서 내려다본 캠핑장 전경입니다. 도로가 있어서 차 소리가 좀 들릴 것 같긴 하다. 그리고 계곡 물 내려가는 소리가 있어서 좀 음화될 것 같긴 해. 자, 오늘 거는 캠핑장이 많이 넓어가지고 잠깐 둘러보셨는데 어땠습니까? 저는 상당히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저렇게 소규모 캠핑장을 좋아하긴 한데, 제가 편집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사이트 간격이 조금 넓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이건 뭐 제 생각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거는 뭐 다 괜찮은 것 같았어요. 뭐 계곡도 애들 놀기 딱 좋은 것 같았고, 편의시설 깔끔하고, 위에 카페 가서 커피 한잔 드시기도 좋고. 자, 그렇게 오늘도 봄봄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구독자의 캠핑장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캠핑장 리뷰를 하면서 문득 든 생각인데, 이거 왜 부동산 보는 듯한 느낌이 들죠? 저만 그런가? 수압 확인하는 거 그 순간에서, 아 이거 뭐 부동산 유튜버 같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빠이.